비가 오거나 구름이 많이 낀 날이면 햇빛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 강한 햇빛이 없는데도 맑은 날과 다름없이 피부가 검게 그을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구름 끼고 흐린 날이면 자외선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이 낀 날에도 정상적인 날씨보다도 자외선이 70% 정도는 지표면에 도달을 합니다.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난반사가 문제인데요. 해수욕장에 비지 파라솔이 있더라도 그리고 나무 밑 그늘이 있더라도 피부가 끌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외선의 난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외선은 우리의 피부를 어디까지 어떻게 공격하는 것입니까? 네, 자외선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외선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네. 자외선 A와 B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자외선 C는 태양에서도 나와서 성층권에서 거의 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지표면에 도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외선 C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피부에 닿는 자외선의 무려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외선 A는 피부 속 깊숙이 침투해서 기미,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1년 내내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여름에 기승을 부리는 자외선 B는 진피의 모세혈관을 공격해서 피부 화상을 일으키고 피부 암까지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외선의 또 다른 얼굴은 바로 강력한 살균 작용입니다.